얘또 아마 이제 하물 단말기도 이제 6월 말로는 없어져요. 아, 6월 말까지 해야지 25,000원이. 네, 그렇죠. 하여튼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터넷에서 본 게 이거예요. 그래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기 한 거죠. 화물 안 된다는 거죠. 8.5톤이. 저희는 지금 하이패스 센터에 들어갈 겁니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입할 겁니다. 어제 인터넷 확인했죠? 물어봐야 되겠죠? 인터넷으로 구입해도 되는지, 가격은 비슷한지 싼지. 하이패스 단말기. 아니요, 화물차. 몇 톤이세요? 25톤? 요거, 25톤 요거고요. 네. 여기다 상명, 핸드폰. 금액은 얼마예요? 25,000원이요. 이거 예. 설치하는데 따로 뭐. 아, 쨍꼬 그냥 꼽으시면 돼요. 쨍꼬 꼽으시면 돼요. 상명, 핸드폰, 차량번호 적어주시고요. 그럼 이런 카드 같은 거를 사서 충전하나요? 하이패스 카드는 옆에. 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옆에. 꽂는 건가요? 그렇죠. 혹시 335의 차량 아니세요? 3415. 아, 4315. 여기 차량 번호 적어주시고요. 등록증상에 차, 그, 걸로 되어 있어요. 그, 법인으로. 아, 그 등록 가셔서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요거, 기간 지나면은, 뭐, 이거, 1년, 2년 하면 바꿔줘야 되나요? 아니면 계속 쓰는 어떤 걸까요? 기계. 아니, 기계는 망가질 때까지 쓰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그러면은, 자기가 혼자 스스로 꺼지거나 막 그런 망가진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항상 전원을 꽂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똑같은 이제 에러가 똑같은 게 계속 에러가 난다. 그때 이상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화면 찍어줄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사갖고 그것만 꽂으면 되나요? 그렇죠. 기계만 변경하시면 되는 거죠. 인터넷에서 또 이거 팔잖아요. 네? 그거는 승용차용인 거일까요? 아니, 승용차도 그 설치도 있는데요. 네. 그거는 함을 다 등록을 다 별도로 하셔야 돼요. 여기서만 해요? 지금 여기는 여기서 바로 등록을 해주시는 거죠? 항상 인터넷 사셔도 가격은 뭐 쌀지 몰라도 등록하면 등록비 별도로 넣는다고 또 등록비 별도로 추가가 돼요. 아, 등록비가 또 있나요? 다른 데 사신 거 하시면 저 등록비 같아요. 3,000원 따로 있더라고 인터넷으로 보니까. 뭐 거기에 뭐 배송비에 그거 하면 똑같아. 오히려 벌써 싼 것도 아니에요. 오늘 몇 시? 6일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네, 하시죠. 카드도 등록해야 될 거예요. 여기 딱 카드 옆에서. 네. 미납되면 알아서 수정하죠. 카드가 삼성카드 연결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없애려고 연회비냐고요. 여기다 꽂고 대시보드, 바닥이라고 그러잖아. 대시보드 내비게이션 거치는데 거기다 놓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냥. 그냥 이거 띄면 붙이는 거로. 그렇죠. 그래서 카드는 하이패스 카드는 여기다 꽂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결제 도와드릴게요. 25,000원. 네, 25,000원입니다. 네. 얘또 아마 이제 하물단말기도 이제 6월 말로는 없어져요. 아, 6월 말까지 해야지 25,000원이. 예, 그렇죠. 하여튼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터넷에서 본 게 이거예요. 그래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기 한 거죠. 화물 안 된다는 거죠. 4.5톤 이상 전용 단말이 써야 돼요. 여기 뒤에 보시면 써 있잖아요. 4.5톤 이상.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설명이 없어 가지고. 여기 자세히 보면은 4.5톤 이상 화물차 단말기 이렇게 써 있다. 아, 써 있구나. 화물차 그것만 하셔야 돼요. 4.5톤 이상은. 네. 다른 건 등록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잘 들으셨죠? 저는 안 했거든요. 샀으면은 또 사야 됩니다. 아, 여기 이게 있어 있습니다. 거기에 AS 번호는 다 있고요.
1년은 무상 수리고요. 네. 2년부터 1년 이후부터 무상 수리 들어가는데요. 25,000원 망가져가지고 AS보다는 무상에 훨씬 더 낫습니다. 안 망가지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전자제품 망가지는데 왜냐하면 택배 왕복 택배비에 부품가 들어가면은 오히려 그냥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도 소고프다. 고칠 수 없다는 게. 아니죠. 이걸 싸게 판다는 거. 그런 거 비꼬어야 되는.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단말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간단하죠? 차량 등록증 있으면은 바로 등록도 여기서 바로 됩니다.